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양 현장은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 속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속초는 1년 365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서울에서 속초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서울 수도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강원도의 핵심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주요 지역을 잇는 중요 간선도로인 동해대로를 바로 접하고 있어 주변 관광지로의 도로교통 연계 또한 우수하고요.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속초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속초로 떠나보셨어요? 속초는 하늘길, 철길, 뱃길이 모두 열려있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량으로 20분 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은 광주, 여수, 대구, 제주 등 국내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요. 대만, 필리핀 등의 국제선 노선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을 구상하며 일상 회복의 확대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가 개통된다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무려 약 7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호재가 속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속초는 전통적으로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설악산의 사계절 모습은 강원도뿐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속초의 랜드마크, 속초시 중심에 넓게 펼쳐진 청초호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관광지고요. 동해안에 위치한 영금정과 영랑호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유명한 SNS 사진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원한 동해바다 앞으로 펼쳐진 속초 해변은 여름철 피서 1순위인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광지의 필수 요소, 속초 중앙시장 일대로 펼쳐진 야시장과 먹거리 단지 또한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의 모습도 살짝 볼까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으로 들어서는 본 현장은 다양한 타입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323세대의 호실은 속초의 다양한 모습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방향이 나 있어 객실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추구했고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루프탑 가든, 입점 상가 등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본 분양 현장에 아주 스페셜한 요소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국내 최대의 여행 여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로 지역 내 수많은 동종업계 시설 내에서도 트렌디하고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현장은 제외 투자자들을 위해 위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본인의 물건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속초 현지에서 위탁관리 시스템을 통해 호실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교통 여건의 개선 효과와 팬데믹 상황 속 국내 여행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며 속초는 그야말로 국내 1순위 여행지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축제, 먹거리를 이곳 속초에서 모두 누릴 수 있어 속초의 관광객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2년 12,000여 명이었던 관광객은 2019년 23,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인접된 춘천, 강릉을 훨씬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속초의 지역적인 매력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물결로 다가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에 바람이 불면서 규제를 비교적으로 덜 받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더한 특색이 트렌드로 거듭나며 속초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관광지와 수려한 자연경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